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IB은행들의 환율 전망치의 평균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전망은 일치하죠. 네, 근데 떨어진다는 전망뿐만 아니라 예. 그 전망치가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전망했을 때랑 2개월 전에 전망했을 때랑 1개월 전에 전망했을 때랑 지금 전망했을 때랑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어허.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더 하락세가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극단적으로 1,000원이 붕괴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까? IB은행들 중에 몇 개 마이너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예. 1,000원이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도 또 있습니다. 그것까지도 네. 있다.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는 네. 평균적으로는 1,000원까지는 붕괴되기 어려운 예. 구조지만 예, 그런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데 예.